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얘기를 다뤄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는 아마도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아, 드디어 내가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겠구나, 어떤 기대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발걸음이 아마 신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피폐해지며 갈 곳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이런 불안, 걱정이 밀려왔을 것이고,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은요, 돼지들이 먹는 음식까지 먹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아,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좀 특이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So he got up. So he got up.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은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맞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둠과 침입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아버지에게 혼나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어나면 혹시라도 소망을 다시 한번 찾지 않을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일어난다면 혹시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함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벌어서 돈을 벌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있습니까? 또 혹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만나 요즘에는, 지금은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있는가, 이러한 고민 때문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목적이 있던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있던 그 자리에서 돼지우리들과 함께 먹었던 그 음식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일어난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참 재밌는 건요, 어제 우리 너무나 귀한 이호세 목사님께서 잠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저희 서전에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덕홀에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또 주시는 어떤 메시지겠구나라는 제 마음 가운데 좀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좀 잠깐 풀어드릴게요.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이 아들이요, 걸어오는데 아직 좀 멀리 있어요. 집에서 아직 좀 멉니다. His father saw him. 아버지가 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아버지가 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요, 항상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진 않을까 기다리고 계셨겠죠.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여러분, 그 마음의 compassion, 여러분, 그 마음 안에 compassion의 뜻은 뭐냐면요, 간절히 열망하다,
여러분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요 저 멀리서 아버지같이 생기신 분이 갑자기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아버지가 날 죽이러 오시는구나. 그런데 뭔가 표정이 날 죽이러 온 표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속도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더 뛰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에게 오고 싶었던 것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오고 싶어했던 마음이 더 컸구나. 그 속도가 훨씬 빠르구나라는 것을 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러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제게 어떤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전 자격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요 오히려 책망하시기보다 제일 좋은 옷으로 제일 좋은 구준품과 신발로 아들을 입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예, 지금 11살, 10살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저희 첫째가 3살 정도, 4살 정도 때 병원에서 제가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웠었고 너무 깜찍해서